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는 강원도 촌 아줌마예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너무너무 친언니처럼 자라는 농장언니랑 그리고 채사장님이랑 그리고 우리 이웃에 사는 육천언니랑 형부랑 모시고 제가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대접했답니다. 샌디에고 럭키 농장 언니는요, 항상 진짜 맛있는 한국 야채들, 그리고 우리가 거기 놀러 가면 항상 고기나 또 물냉면, 너무 맛있는 전통 그 물냉면, 물냉면도요, 물냉면 소스를 언니가 직접 다 만든 거거든요. 진짜 고귀한 그 보약 같은 물냉면을 항상 저희에게 대접해서 항상 저희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좋은 언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천 언니랑 형부는 저희가 시골로 이사와서 이것저것 마당에 꽃밭 만들고 또 과일나무 같은 거 심었을 때 이렇게 물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다 설치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게장 짓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 창고 짓는 거 여러 가지들을 저희를 항상 도와줘서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부부를 초청해서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알래스카 왕개 다리랑 그리고 던지네스 크랩, 그 이렇게 등딱지에 왕관 모양을 딱 하고 있는 애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쪄놓으면 살도 많고, 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하고, 그리고 우리 손님이 잡아다 준 랍스터 테일 하고, 제가 그렇게 한번 요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싱싱한 사시미도 한 접시 썰고 해서 대접을 했는데, 농장언니가 얼마나 맛있게 잘 드시는지 막 드시면서 와 맛있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저도 막 덩달아 행복하더라고요. 음식하면서 힘들었던 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어느새 막 100만 불짜리 엔돌핀이 팍팍 솟아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랍스터는 생각보다 되게 손질하기가 편하거든요. 거기 그 꼬리 안쪽에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막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양쪽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그걸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 테일 쪽에 붙어있는 면을 가위로 딱 자른 다음에 중간을 딱 갈라보면 이렇게 손에 지금 보인 것처럼 이렇게 그 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떼어내면 아주 깔끔하게 손질이 잘 돼요. 그러면 그 랍스터는 이제 버터구이를 하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왕개다리랑 그리고 던지네스 크랩은 스팀에 쪄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홍합은 홍합탕을 끓이고요. 그렇게 준비했답니다. 뭐 몇 가지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이 꽉 찼더라고요. 와, 진수성찬이 되었어요, 금방. 그래서 막 육촌 언니랑 형부랑, 형부가 워낙 회를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회랑 그리고 또 채사장님이랑 언니, 농장 언니 특히, 와, 드시면서 막 계속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막 그러면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 이렇게 보면서도 막 되게 행복했었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난 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큰 복인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있으면 빨리 와, 이거 먹으러 와, 맛있는 거 있어, 얼른 와, 너희 신랑 좋아하잖아, 그리고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서 저희 챙겨주시는 사랑스러운 친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언니들. 너무너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